혹시 그 영암 어란 있잖아요. 네네. 그 요리하기 전에 좀볼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게 어란이야? 우와! 와, 너무 커요! 진짜 크다. 이게 어란이에요? 네. 어란은 뭐 조기, 그리고 숭어, 상어, 여러 가지의 생선으로 네. 만들지만, 이 알은 숭어로 만든 어란입니다. 이게 그, 임근님 그 수라생이 그랬다는? 네, 맞습니다. 혹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금 보이는 어란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30만 원 정도에 저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란이 또 따로 먹는 법이 있어요? 네, 어란은 앞니에 이제 놓고 깨물어 먹는 게 정석이에요. 이제 입안에 어란의 향이 향긋하게 퍼지면서 어란의 이제 고소한 맛을 좀 더 즐기실 수 있고요. 캐러멜처럼 이게 계속 붙는다. 짭조름해. 그리고 또 생각보다 너무 짜지도 않네, 이거는. 계속 입 안에 맴도는 건 진미포. 그거를 입에 왕창 먹은 느낌이에요. 바로 나왔네요? 아, 버섯이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버섯에 포항초가 묻혀진 거라는 거죠? 와. 포항초가 시금치 맞아요? 네, 포항 인근에 이제 바닷바람을 쐰 거를 포항초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치악산 큰송이 버섯에 리코타 치즈를 직접 만들었고요. 거기에 포항초를 넣고 오븐에 구운 버섯 요리입니다. 그냥 시금치랑 포항초랑 뭐가 달라요? 포항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좀 포항초는 좀 짭조름한가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 이 어란 파스타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섞어드리면은 어란의 향이 이제 파스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쭈키니 호박과 스파게티 면에 어울려져서 드실 수가 있고요. 어란이 이제 면 안에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란이 녹아요? 흩어져. 네. 주말엔 캐로로 놀자! 토요일 낮 12시!